지난 22일 밤 11시 서천 수산물 특화시장에서 큰 불이 났습니다. 이 불은 순식간에 수산물동 건물 전체를 집어삼켰고 이 건물부터 그 안에 있던 수많은 점포들 그리고 물건들 그리고 심지어는 상인들의 삶까지 모두 한순간에 잿더미로 변해버렸습니다. 점포 292개 중에서 77%에 달하는 227곳이 모두 불에 탔습니다. 이 소방당국은 신고 접수 후 3분 만에 현장에 도착해서 진화를 시도했는데 불은 무려 9시간이나 이어졌습니다. 또 다음 달이 설 연휴지 않습니까? 설 연휴를 앞두고 택배 물량이 굉장히 몰리기 때문에 물량을 미리 들여놓은 상인들의 물건까지 모두 불에 타게 되면서 이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. 당시에 서천에는 대설특보가 내려진 상태였습니다. 정말 악기상에다가 바람까지 강하게 불면서 굉장히 빠르게 확산한 걸로 보입니다. 그리고 또 가장 주요한 원인 중에 하나가 이 시장의 샌드위치 패널 구조였다는 겁니다. 샌드위치 패널이라는 거는 철판과 철판 사이에 이 스티로폼과 같은 단열재가 꽉꽉 차있는 이 마감재를 의미하는데 단열재에 한번 불이 붙어서 소방이 불을 끄기 위해서 물을 쏘더라도 이 철판에 가로막혀 있기 때문에 물이 이 안쪽으로 침투하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합니다. 화재에 굉장히 취약한 구조라고 할 수 있겠죠. 지난해 58시간 동안 이어졌던 한국타이어 대전공장 화재도 이와 마찬가지인 샌드위치 패널 구조였습니다. 그리고 거기다가 이제 또 전통시장 특유의 밀집된 구조 그리고 또 벽이 없이 하나로 터져 있는 그것도 굉장히 좀 악영향을 미친 걸로 보입니다. 네, 우선 이번 특화시장 같은 경우에도 연말연시 소방 합동점검 대상이었습니다. 실제로 점검도 이루어졌습니다. 뭐 소방당국과 서천군 공무원, 그리고 경찰 등이 합동조사에 나선 걸로 알려졌는데 이 소방점검 보고서에 대해서 현장에서 브리핑 당시에 기자들의 질의가 있었습니다. 현장에서는 소방당국은 점검 당시 큰 이상은 없었던 걸로 알고 있다라고 답변을 해서 저희도 그렇게 인지를 하고 있었는데 실제로 보고서 내용을 살펴보니까 결로로 인한 이 누전 차단기가 손상된 점이 있었다라는 내용이 보고서에 담겨 있었습니다. 그리고 일부는 이 누전 차단기 자체의 설치가 좀 미흡하다라는 지적도 나왔던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. 합동 점검하고 한 보름여 뒤에 서천군에서 또 자체 조사를 나섰는데 이 서천군 보고서에는 이상이 없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. 두 개의 내용이 정말 맞지가 않는 거고 비슷한 시기에 했음에도 내용에 큰 차이가 있는 겁니다. 매년 1년에 한 번씩 해야 하는 점검이긴 하지만 형식상 했던 점검은 아닌지 한번 좀 되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. 경찰과 소방당국이 모두 합동조사에 나서고 있습니다. 감식에 나선 건데요. 지금까지 시장 외부 그리고 내부에 있는 CCTV는 모두 확보가 된 상태입니다. 지금까지 밝혀진 바는 이 수산물동 1층의 한 점포 부근에서 불꽃이 시작된 걸로 보인다. 작은 불꽃이 튀었다. 소방당국은 스파크가 튀었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요. 생선들을 보관하는 그런 수조등에서 정기적인 요인으로 시작되지 않았을까 좀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. 또 합동감식 당시에는 끊어진 흔적이 있는 달라큰이라고도 하는데 이 끊어진 흔적이 있는 전선 3개가 현장에서 수거가 됐고 국과수의 현재 정밀 감식을 의뢰한 상태입니다. 화재 다음 날 행정안전부는 곧바로 특별교부세 20억 원을 긴급 지원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. 이 서천군수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줄 것을 정부에 강력히 건의하겠다라고 밝히기도 했고요. 화재 다음 날 바로 윤석열 대통령도 현장을 찾았죠. 그래서 거기 상인들과 만난 자리에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수 있을지 그 가능성 여부를 적극적으로 검토하라라고 이제 정부에 지시를 했고 또 만약에 선포되지 않더라도 그에 준하는 지원을 해라라고 발언했습니다. 물론 이게 실제 선포가 될지 안 될지 그 여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걸로 보이는데 여기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작년에 사실 수해나 산불 현장에서도 지역에서 피해가 굉장히 크지 않았습니까? 특별재난지역으로 실제로도 선포되기도 했는데 했었죠. 피해 입으신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 선포가 되더라도 실질적인 지원, 피부에 와닿는 지원은 크게 없다라는 이야기도 종종 듣곤 했었거든요. 그래서 만약에 이 선포가 되더라도 정말 피부에 와닿는 그런 지원이 되는지까지는 저희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. 서천군도 행동에 나섰습니다. 특별 전담팀을 만들었어요. TF팀을 꾸려서 다음 달이 설 명절이다 보니까 일단 상인분들이 대목을 앞두고 지금 물건을 팔 수 있는 일자리 자체를 잃었기 때문에 이 임시 시장을 좀 개장을 해서 물건을 좀 사고 팔 수 있게 하는 그런 것들을 좀 검토하겠다라고 밝혔고요. 신협도 조합원에 22억 원 규모의 금융 지원에 나섰습니다. 또 충남도도 재해 구호 기금 5억 원이 좀 넘는다고 알고 있는데 그걸 전달을 했고 또 이 서천군은
피해 세대를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피해 세대에 한 200만 원 정도의 생활비 명목으로 지급하겠다라고 밝혔는데 이런 대책들도 지금 각계각층에서 좀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상인분들에게는 그나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시장 특유의 밀집된 구조, 점포들이 다닥다닥 붙어있는 이 밀집된 구조, 그리고 또 노후된 시설 탓에 화재 위험이 굉장히 큰 건데요. 저희 취재진이 화재 이후에 지역의 다른 시장들도 몇몇 곳 돌아다녀 봤더니 화재 위험에 고스란히 노출된 곳이 많았습니다. 특히 이제 또 가건물로 된 곳들이 많다 보니까 이 스프링클러나 이런 소방 설비들이 제대로 설치되기가 좀 어려운 곳들이 많아서 좀 그런 점들도 굉장히 좀 위험천만해 보였고, 콘센트에 저렇게 먼지가 쌓여 있거나 아니면 뭐 반쯤 뽑혀있는 콘센트가 그대로 노출되는 등 작은 불꽃만 튀어도 큰 불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천만한 상황 등이 저희 눈에도 많이 보였습니다. 상인분들도 정말 경각심을 가지고 본인과 이제 또 주변 분들의 안전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쓰지 않는 콘센트는 뽑아서 정리를 한다던가, 또 오래된 콘센트는 자체적으로 좀 교체를 해주신다던가, 이런 식으로 해야 좀 정기적인 요인으로 인한 화재도 좀 예방할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.